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속에 비어져서 방치되고 있는 이런 폐가들은 겨울이 되면 더 삭막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모든 생기가 사라져버린 삭정이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사람의 일생도 이런 집을 닮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2일 추적 60분이라는 프로에 2023 노후 빈곤 보고서 산타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방송된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65세 노인 인구가 내년이 되면은 1000만 명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잠시 추정 60분에 나왔던 이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빈곤율이 40.4%로 OECD 가운데서 가장 높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런 노인 빈곤율이 더 심화되고 가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후 빈곤 문제는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당신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50년이 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시기가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 전체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한지 이 추정 60분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일치하지만 실제로 영상을 보면서 또 주변에서 제가 만나고 상담하고 했던 이 어르신들 실제 체험을 이 피부로 체감하게 되니까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추정 60분에 나오셔서 사연을 전해 주셨던 어르신분들, 또 제가 주변에서 만나고 상담했던 직접 체험했던 어르신들의 이 경험담을 분석해 보면 노후에 빈곤으로 가는 과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노후에 빈곤하게 되신 분들이 젊었을 때는 아주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좋았고 이른바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지 한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입니다. 무슨 다단계다, 또 보증이다, 뭐또 믿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 등등 해서 젊어서 벌어놓은 돈을 일시에 사기의 덫에 걸려서 이 빈곤으로 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근래에 67세 여성으로부터 이런 사기 피해 사례의 이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장에 요즘 나가세요? 예. 날도 추운데. 저도 먹고 살아야죠, 어떡해요? 요즘에 어떤 일 하시는데요? 청소하는 청소. 일. 아이고. 맨 지금 빚이 한 얼마나 있어요? 6천 얼마를 내가 대출을 했는 거더라고요. 아, 그때 뭐 다단계 그거 때문에 대출해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사기 아닌가? 거의 사기지 뭐. 돈이 넘어간 거는 대출금 6천만 원하고 한 1억 정도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는지. 1억 정도 넘어갔는데 하나도 지금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못 받았지. 그럼 그때 뭐, 저기 다단계 그거 투자한다고 접근해가지고 그게 이제 쏘아서 넘어간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은 그 사람 다 전화도 안 받고. 아,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요. 아예 피하고 그래요. 예. 지인입니까? 잘 아는 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이니까 믿고는 여기 돈을 그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뭐좀잘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너무 믿는 탓이로 사기를 당한 거지만. 아이고, 그 일만 아니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지요. 겨우 대책도 다 돼 있는 거고. 그냥 뭐, 이리저리 걸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여기 돌이켜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 그게, 진짜.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 살기 싫은 그런 마음밖에 없지. 뭐, 그것 때문에 그래,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그러셨어요, 전에. 네. 너무 막연한 생각밖에 없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외면하면서 이렇게 등치고 따라나니까. 선생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일곱이요. 67? 예. 아이고, 한참 이제 그,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셔야 될 그런 연세인데. 가족은 없으세요? 가족은 해봐야 뭐, 자식도 없고. 아, 자식은 원래 없고. 예, 나 혼자니까. 아, 그러면은 젊어서 이혼을 하신 거예요? 아, 사별했지. 얼마나 됐어요, 사별하신 지? 95년도. 아, 진짜 오래됐네요. 95년도면은. 95년. 30년 가까이 됐네요. 예. 어쨌든지, 추운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예. 그 희망을 잃지 말고 그렇게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67세에 된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이분도 이런 사기 피해만 없었다면 큰 문제가 없이 노후를 지낼 수 있는 분입니다. 잘 알던 지인에게 다단계 피해를 당한 사례입니다. 본인 돈 4천만 원을 비롯해서 은행 대출 6천만 원까지 총 1억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은행 빚 6천만 원 때문에 청소 일을 하면서 이 무겁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추정 60분에도 보니까 몇 분의 이런 비슷한 사례자분들이 나오는데요. 젊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노후에 경제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가 일시에 사기 피해의 연료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노후에 이 빈곤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정 60분에 나오신 75살 강유철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자식에게 손 내밀지 않으려고 사기 피해를 당하고 산속에 움막에서 홀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71살 김대민 씨 사연은 동두천에서 중고용품 상해를 하고 계신데 다단계 피해를 당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피해 때문에 빚이 4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자분이 또 있습니다. 신문사를 하시다가 인감하고 카드를 이 잘못 전해준 게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돈이 없으니 인간관계도 완전히 끊어지고 가족과도 멀어져서 길고 힘든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예, 이런 사기로 인해서 빈곤해지는 경우 외에도 이두 번째로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다가 빈곤해진 그런 경우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제 유튜브에서도 자녀 리스크라고 해서 이 컨텐츠를 몇번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세대 자녀 일이라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이 서포트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큽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양육비, 교육비 등등 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키웠는데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제대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업 자금을 비롯한 부모에게서 경제적인 의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자녀의 이 사업 실패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또 빈곤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건강 때문에 빈곤으로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건강 때문에 빈곤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의 건강 때문에 이 빈곤으로 가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정 60분 72살 서윤범 할아버지 사연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살아 계셨을 때, 내분비내과, 감염내과, 류마티즘내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등해서 돌아가시기 몇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면서 병원비로 상당한 이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추정 60분에 방영됐던 노인 빈곤으로 가는 이런 사례 몇 가지 하고 또 제가 근래에 경험했던 사례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노후에 각종 연금 혜택을 다 합쳐도 월 평균 6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정 60분에 나왔던 고령층 생활비 마련 방법인데 거의 65% 가까이 본인과 배우자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지, 예, 한 반 가까이가 근로사업소득으로 이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자가 45%나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각종 연금들이 노후의 생활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의 노인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밖에 올리지 못하는 비율이 반 가까이 된다는 것,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노후에 빈곤으로 가는 원인 주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젊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저축한 돈 잘 관리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홍동심TV는 2024년 새해에도 이 노인 빈곤 문제를 비롯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